저희 한백전자의 드론 제품인 오토플라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이 저희 드론 제품 오토플라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둥그렇게 보이는 부품이 GPS 센서입니다. 밑에는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오토플라이의 여러 기능 중 우선 오토 호버링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호버링이란 GPS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정지 비행을 하는 기능입니다. GPS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수 있고 라이다를 통해서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비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비행이란 미리 경유지를 설정해 놓으면 조종기 없이 자동으로 경유지를 비행하고 홈으로 귀환하는 기능입니다. 경유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PC상에서 미션 플래너를 실행시킵니다. 다음은 미션 플래너를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미션 플래너에서 경로를 설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로 지점을 설정하고 또 카메라 미션 명령까지 설정하면 자동 비행하면서 원하는 곳에서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비행 모드 설정 화면으로서 여러 비행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 비행 모드를 선택해서 드론이 자동 비행을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실제 드론이 자동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자동 비행 모드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안전 모드에서 해제시키고 자동 비행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 스로틀 밸브를 살짝 올리면 자동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경유 지점으로 향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경유 지점에 도착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두 번째 경유 지점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유 지점에 도착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세 번째 경유 지점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경유 지점에 도착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드론이 자동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동 비행을 마치고 임무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경유지를 세 군데 거치면서 사진 촬영이 세번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경유지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높이를 알수 있습니다. 또 드론의 방향, 즉롤 피치 요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각 경유지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 경유지에서 촬영한 화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경유지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또한 동영상도 미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드론 조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드론 비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설정에서부터 비행 모드 등 여러 가지 설정들을 PC에서와 동일하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경유지 설정 및 미션 설정 등을 해서 자동 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드론 제품 오토플라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